내년에 꼭 함께 할 수 있게 발표하겠습니다. 고양 티어로즈 이종민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대통령께서 고양 티어로즈를 한 번 더 내려주십니다. 게다가 이제 내년.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여로즈 이종민입니다. 올 시즌 투차트에서 꾸준히 기회주신 활동적인 감독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항상 옆에서 잘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송진영 코치님, 박정민 코치님, 노병원 코치님 비롯해서 모든 코치님들과 감독님, 그리고 트레이닝 파트 코치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1군에서 이런 상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BO fans.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your support through the season. It's an honor to win the Wins Award. This is a team award. The players played great. The coaches really helped me through everything. The support staff, the scouting department. It was a really great year. And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again. It's an honor. And 감사합니다. 이정후 선수입니다. 아버지 이종범 감독에 이어 타이틀 만에 등극하여 세계 최초 전 타이틀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범입니다. 일단 정말 감독 생활 그대로 기분 좋고 또 한 시즌 동안 굉장히 많이 하셨던 저희 감독님 코칭 스텝 또 선배들 또 팀 동료들 또 나머지 앞에 있던 팀 선배들 후배들 동료들 너무 다 수고하셨고 또 내년 시즌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상만큼 꼭 놓치지 않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여러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모든 상이 다 뜻깊고 너무 감사한데 이상만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세워놨던 목표 중 하나였던 상이어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무너자 타격왕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는 항상 지난 시즌보다 더 크게 잡고 뭔가 준비를 하고 또 선수라면 그렇게 해야지 괜찮다 생각하는데 뭐 아버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높게 그 이상을 보고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흥분하게 도전하겠습니다. 마스크 안 해도 웃은 거 아니죠? 정말 진지하게 최종 선수가 비춰졌는데요. 크게 동요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키움 팬분들 올 시즌도 많은 응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 기록을 만들어가는 선수 그리고 홈런왕 도전의 출사표를 자, 계속해서 홈런상 수상자 발표하겠습니다. 김혜성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번 선수는 역시 전경기 출전을 했습니다. 공로 성공률 92%를 기록했습니다. 또 KBO 리그 역대 최연소 주자의 또 주전 유격수로 뛰면서 맹활약을 했는데요. 타율도 3할이 넘어 66타 일단 이렇게 큰 시상식에 와서 인상을 받게 해서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잘 뛸 수 있게 건강하게 나와주신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이렇게 많은 도로를 할 수 있게 믿고 사인을 내주신 감독님과 조재현 코치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도로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든데 힘들 때마다 이렇게 트레이닝 코치님들이 항상 치료도 해주시고 했는데 트레이닝 코치님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 끝으로 키움 헤러즈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팀 최초 도로왕 타이틀이기 때문에 꼭 따고 싶었는데 따게 돼서 매우 기쁜 것 같습니다.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서 한 것 같고요. 쉬운 상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팀 선수 중에 준우라고 있는데요. 신준우 선수라고 있는데 올해 대주자로 많이 나갔는데 죽는 모습을 봐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선수에게 많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득점왕을 노려보고 싶습니다. 와, 득점왕. 1년 동안 변화 없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팬분들 덕분에 힘나게 야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 저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상식 처음 와보는데 훌륭하신 선배님들이랑 형들이랑 같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영광이고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작년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래도 데뷔 전 1군에서 등판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 내년에는 꼭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시즌 뭐 퓨처스에서 많은 도움 주신 뭐 설종진 감독님, 모든 코치님들과 컨디션 또 관리해주시는 트레이닝 파트 코치님들, 구단 프런트 직원분들과 시합 뛴 선수들, 선배들, 후배들, 동료들 너무 고맙고 이제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이제 2군에서 이런 좋은 상 받았는데 2군에서 좋은 모습 보인 것처럼 1군에서 좋은 활약을 해서 앞으로는 1군에서 이런 타이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고 응원해주신 팬분들 감사드리고 응원에 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시상식에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꼭 받고 싶었던 도로왕이기 때문에 더 기쁘고 기분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유명한 선수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나도 여기에 꼈구나 하는 실감이 나는 자리인 것 같고 지금까지 기분 좋게 있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은 도로요? 저는 성공한 건 기억이 잘 안 나서 처음 실패했던 게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박혜민 선배님과 이제 경쟁을 열심히 하다가 부상이 당하시는 바람에 경쟁 없이 저 혼자 했는데 좀 쉬엄쉬엄 하고 있었는데 경쟁자가 없어서 그러다가 또 이제 원준이 형이 갑자기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힘들었는데 좀 어쩔 수 없이 더 하는 상황이 있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도루왕 하고 싶고 이제 도루를 많이 하니까 득점왕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 비결이요? 일단 제 튼튼한 다리를 낳아주신 어머님 덕분에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이 튼튼한 다리를 잘 케어해주시는 이 트레이닝 코치님들 덕분에 잘할 수 있지 않나. 감사합니다. 이거 넥타이 팬이 선물해 주신 건데 골든글러브 때 차라고 하셨는데 받을지 잘 몰라서 일단 여기에서 차고 왔어요. 제가 감사하죠. 이런 거 선물해 주시면. 잘 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끝까지 노력하다 보니 이런 좋은 상도 받게 되고 모든 게 다 팬분들 덕분입니다. 또 저희 부모님도 프로 5시즌 동안 옆에서 계속 묵묵히 뒷바라지 해주시고 또 좋은 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독님, 코치님들, 좋은 선배님들, 동료들, 후배들 한 시즌 동안 고생 많았는데 잘 쉬고 내년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서 올해 이루지 못했던 목표들을 다시 이룰 수 있는 한 해로 잘 준비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표로 했던 그런 상을 받으러 온 자리만큼 그 어떤 시상식보다 좀 더 남다른 것 같고 이 상을 계속 놓치지 않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그 레드벨벳 슈트를 하나 맞췄었는데 바지가 그게 빨간색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했거든요. 너무 좀 아쉬워요. 저 약간 고급스러운 약간 브라운 계열의 슈트 네, 좀 달라 보이고 싶고요. 여러 슈트를 많이 맞췄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주셔도 되고 네. 말해도 돼요. 이거 저 항상 슈트 해주시는데 슈트는 호튼 가먼트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우리 용희 형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멋진 슈트 해주시고 또 머리도 항상 우리 차차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샘물의 차차쌤 기억해 주시고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만날 날을 기대하며 네, 이제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